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오빈입니다. 방송인 함소원이 단체 대화방을 통해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여론전을 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함소원은 소수정예 팬들로 구성된 대화방, 이른바 빠빗클럽에서 자신을 비판한 기사가 나오자 특정 기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항의 메일 발송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앞서 함소원은 남편 진아와 출연했던 TV조선 아내의 맛에서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조작했는데요. TV조선 측은 과장된 연출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아내의 맛을 급하게 종료하며 시즌2로 재단장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함소원 역시 방송 조작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함소원에 대한 비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고 함소원은 소수 팬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함소원은 여론 조작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제보자들이 5개월 동안 나를 스토킹했으며 고소 중에도 언론사에 가짜 인터뷰를 해 나를 괴롭혔다고 주장했죠. 단톡방에 대해서도 우리 팬클럽 사진은 전부 제 사진이라면서 모든 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했을 뿐 자신이 시키거나 부탁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단톡방 일원이었던 제보자가 한 매체에게 공개한 빠비클럽 단톡방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함소원의 해명은 완전 거짓말이었죠. 함소원의 사진을 프로필로 해놓은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대다수는 자신들의 사진을 해놓은 데다 대화명은 SNS 아이디와 출생연도, 사는 지역 등이었습니다. 이 방에서 함소원은 단톡방 멤버들에게 기사에 대해 항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단톡방에 등장하는 기사에는 테나시아도 있네요. 함소원은 테나시아 B 기자 저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매도했네요 라며 화력을 모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테나시아에는 함소원과 관련된 단 한 통의 항의 전화도 항의 메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함소원 본인이 직접 걸어온 통화가 유일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소원은 이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방송을 하는 유튜브를 언급하며 신고를 부탁하거나 홈쇼핑 회사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항의 전화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된 함소원에 대한 마녀 사냥을 멈춰달라는 게시글도 함소원이 직접 공유하며 동의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함소원은 당시 자신의 SNS를 통해 해당 청원 관련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죠. 이러한 내용을 제보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는 한때는 좋아했던 연예인이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서 실망했다며 제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소원은 팬클럽 회장이 쓴 글을 공유하며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나섰는데요. 함소원의 팬클럽 회장은 팬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마치 함소원이 한 것처럼 기사가 나왔다고 썼습니다. 방송을 조작해봤으니 여론 조작도 쉬울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함소원을 둘러싼 논란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